위대한 초인 박정희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나중에 목사 저희를 당신의 목사.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분신.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가 과거에 작년 10월 26일, 2019년 10월 26일 과거 신원 시기가 박정희 씨 40주기 추모사에서 했던 영상을 저희가 긴급 입수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란 자그마한 군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 줄 초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초인. 당신은 기적이란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클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없이 떠나셨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셨기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국민과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드리기 전에 서둘러 떠나셨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뭐래도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입니다.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해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나태, 비겁,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민주주의가 휘청되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아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 체력마저 사라져갑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동맹을 파괴하고 민족공조와 북중로와 함께 하겠다고 안달입니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문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제2의 박정희라는 천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천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시고 영면하신 당신께 참으로 염치 없는 청을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조용기 목사 필이 약간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고 청량 신화를 다시 쓰게 해 주십시오. 자유통일을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위대한 초인 박정희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나중에 목사 저희를 당신의 목사.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분신.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다시 간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굽어 살피소서. 굽어. 네. 당시에 조원진까지 있고 김진태도 보이죠. 네, 외고들 다 있죠. 조원진. 네,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게 작년 2019년 10월 26일. 예, 박정희 씨 40, 예, 박정희 죽은 40년 전에 되는 날인데, 이게 13분짜리 연설이에요. 13분짜리 연설인데, 제가 사실 더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3분 만에 편집을 했어요. 3분 만에 쭉 들으면서 제가 좀 잘랐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조금 핵심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편집을 해갖고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뭔가 이 연설을 들으면 뭐가 느끼세요? 정광훈이가 떠올리죠. 그렇죠. 그냥 정광훈이랑 붙어 다닌 게 아니에요. 분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단어들은요,
이런 신원 시기가 결국은 저런 누나회, 박근혜, 그리고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 이런 쿠데타 세력들이 결국은 국회에 들어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작을 한 거예요. 박정희의 후예들, 전두환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자신의 젊었던 청춘 시절 열심히 일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그게 어느 시기에 뒤집히면서 박정희가 모든 걸 했다. 초인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 무슨 낭만적인.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 거기다 참. 종교화 됐고 박정희를 종교처럼 신이 됐어요. 신인으로 믿는 신적 극히 일부 우상화됐어요. 예, 아까 말투가 완전히 조용기 목사잖아요. 사람들 아마 쉽게 하십시오. 오늘날 딱 뭐 역사적으로 이미 규명이 된 박정희의 쿠데타 이걸 아직도 혁명이야. 이게 언제 오래된 영상도 아닙니다.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2019년 10월 26일이었어요. 부끄럽죠. 저들의 배우는 대한민국의 일부 개신교자들, 기독교 자들과 결국은 쿠데타 세력이다. 결국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직도 저러고 있다. 그런 좀 씁쓸한 영상이었어요.